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또 깜빡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만들게 됐네요. 이건 23시 넘게까지 임시점검을 때려서 업듯 당일에 너무 정신없었기 때문이죠. 7월 27일 추가된 신규 코스튬 리뷰입니다. 막귀의 기존 코스튬, 유형을 즐기는 마크 99이 귀엽긴 해도 기존 코스튬 자체가 메카물 그 자체라서 이렇다 할 특징을 살리진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코스튬은 확실한 개그 컨셉으로 등장했습니다. 복식 자체는 택배 배달원으로 모자를 쓴 막귀의 모습이 살짝 귀엽습니다. 특히 이번 코스튬의 가장 큰 특징은 막귀를 따라다니는 보조 드론이 뽑기 당시에 우리를 설레게 하는 보조 드론으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확정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라이플 무기 코스튬인 박스 기관총은 맞춤형 코스튬으로 준비된 것 같네요. 메이릴 라이플, 총모양 베개 등 귀여운 코스튬이 많은 라이플이지만 확실히 이쪽이 세트처럼 찰떡입니다. 여타 코스튬처럼 화려함보다는 컨셉이 재미있는 코스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속성 영웅들은 본판이 워낙 화려해서 코스튬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신틸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뛰어난 형사 신틸라 코스튬을 착용하면 면티에 긴 바지, 심플한 사복 차림으로 변하면서 화려한 날개가 어깨에 걸친 코트의 소매로 변합니다. 코트가 뒤태 전부를 가리게 되어서 꼬리와 뒷머리 일부가 가려지게 되네요. 뒷모습만 보면 하피인지 몰라볼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인 뿔머리와 별모양 머리핀은 여전합니다. 건틀릿 영웅들은 무기가 너무 정면에서 화려하게 보여서 무슨 코스튬을 입어도 확 튀는 편인데 이번 가죽장갑 너클을 착용하면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갑의 징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서 발톱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다소 아쉽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